관계로의 사무실을 축소 이전했다. 축소. 보통 확장 이전하는데 우리는 축소 이전했다. 자, 일단은 2차 방정식의 근의 계수인데, 근의 계수. 근의 계수를 하기 전에, 근의 공식에서 요 부분 있잖아요. 요거 루트 아래 있는 거 b제곱 마이너스 4ac. 요거만 알면, 요거의 값을 알면, 그러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가 되면, 근두 개, 서로 다른 두 근, 서로 다른 두 근,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 두 근, 그이. 그러니까 두개 나오고,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중근이 나오는데, 중근, 완전 제곱식하고 같은 말이고, 중근이니까 뭐, 똑같은 근이 두개 있단 말이야.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가 나오면, 그러니까 요 계수의 값들을 이렇게 쩍쩍쩍 했는데, 이 전체 값이 음수가 되면, 근이 없는 거야. 근이 없는 거. 근이 없는 거. 근이 없는. 응?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짝수근의 공식에서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가지고 이용해도 된다. 상관없어. 그 다음에 이건 뭐지? 2차 방정 근의 계수 뭐 쏙쏙 a 이런 거 필요 없고. 그래서 2개, 1개, 0개 요것만 기억하면 있습니다.